안녕하세요, 기타 프랙입니다. 오늘은 마이너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코드 두 개를 추가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C 마이너 코드를 잡아주세요. 마이너 코드입니다. C 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또 잡을 수 있지만 1번 손가락을 제외하고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줄 빼고 나머지 줄은 모두 뮤트 해줍니다. 이건 역시 조금 전에 손모양과 마찬가지로 C 마이너 코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엄지손가락만 이용해서 코드 두 개를 추가해서 잡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C 마이너 코드 손모양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그냥 눌러주시기만 하면 A 플랫 메이저 7의 소리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떼주시면 떼주시고 모든 줄을 누른 줄 빼고 나머지 줄을 뮤트 해주시면 C 마이너 코드이고 엄지손가락으로 여길 눌러주시면 A 플랫 메이저 7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지금 여기를 누르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눌러주시면 A 마이너 7 플랫 5의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2번과 3번, 2번, 1번, 2번, 3번 손가락은 마이너 코드 소리 그대로 두시고 엄지손가락만 이용해서 메이저 7이나 마이너 7 플랫 5의 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했던 마이너 코드를 잡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코드 두 개를 추가로 잡는 법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C 마이너 코드를 잡아주세요.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줄 빼고 나머지 줄은 모두 뮤트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C 마이너 코드인데요,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맨 윗줄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A 플랫 메이저 7의 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A 플랫 메이저 7에서 엄지손가락을 이쪽으로 이동해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A 마이너 7 플랫 5로 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이너 코드를 잡고 엄지손가락을 눌러서 메이저 7과 마이너 7 플랫 5의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연습은 C 마이너 코드를만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했던 것을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오늘 연습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다른 이런 포지션에서도
오늘 했던 이제 마이너 코드를 잡고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코드를 바꿔주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타 프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